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1장에서 2장의 통수업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내산 캠프 1년 제사장 나라 셋업의 네 번째 단계로 인구조사가 실행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무면서 제사장 나라를 셋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약 체결입니다. 이는 500여 년 전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으셨던 은혜 언약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합의하에 쌍무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막 제작입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막에 가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사장 취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이 세워짐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온전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인구조사가 실행됩니다. 드디어 제사장 나라 조직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 한 명에서 시작하여 500여 년 만에 6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넘버스, 즉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에는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며 곧바로 등장하는 숫자는 1과 60만 3,550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1명으로 시작하여 민수기 인구조사 때는 놀랍게도 레위지파를 제외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 된 것입니다. 구별된 레위지파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의 운반과 세우는 일, 지키는 일까지 책임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계수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수된 60만 3,550명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12 지파별로 진영이 갖추어집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섯이 백을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내적 무장을 했다면 진영을 갖추는 것은 이제부터 만나게 될 민족들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외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대적과 싸울 때 다섯이 백을 이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의 한결같은 주장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후 그들이 5대 제국, 곧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동서남북 진영 중심에 회막이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이 여타 민족의 군대 진영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진영을 짜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지파들 중앙에 레위 지파와 함께 회막을 놓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여타 민족의 진영과 다른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애굽 군인들이 태어난 산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데 저항도 못하고 무서워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과 공성전까지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민수기 인구조사.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숫자.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숫자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진행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때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후 진행한 가나안에 들어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43일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룸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4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